노너 스터디. 노너 공야 잔편 제12장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라. 동영상으로 보기. 自공유에워 무유련 지자 주워이에 우이유 우자주런 지유에츠예 페열소지예 자공하라 부료긴지 가져와 야 오영경무 가져인 자왈사야 비소급이야. 해석. 공자의 제자 자공이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나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자공의 이름이야. 내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스토리. 장면. 현대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업 후에 카페에서 만납니다. 자공 요즘 과제가 많이 쌓여서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진 맞아. 나도 그래. 우리 모두 정말 바빠. 자공 그치만 가끔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는 걸 참지 못해. 그럴 때마다 너무 답답해. 유진 나도 그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싶어. 자공 그렇지. 서로에게 존중과 이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유진 그래. 우리가 서로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더 행복하고 편안할 거야. 자공 맞아. 그런데 종종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 유진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돼. 모든 것은 연습이고 배움의 과정이니까. 자공 공자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유진 그렇다면 우리도 자기가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지. 자공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서로에게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어. 이 스토리에서는 자공과 유진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서로가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있는 현대 대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공자의 말씀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살려낸 스토리가 전달됩니다.